큰북을 클릭하였을 때 큰북 소리가 나면 좋겠죠? 큰북 스프라이트를 클릭해서 자, 이렇게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빈 공간에 우리가 명령어 블록을 넣어서 큰북을 연주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벤트 블록에서 이 큰북을 눌렀을 때 소리가 나야 되니까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를 넣어봅시다.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소리에서 큰북 소리를 재생하면 좋겠죠. 큰북 소리 재생해 보겠습니다. 큰북 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큰북 소리 재생하기를 넣어주면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이제 큰북 소리가 나게 되겠죠. 자,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 북 소리도 넣어봐야 되겠죠. 작은 북 소리입니다. 작은 북은 같은 방법으로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작은 북이 울릴 수 있도록 소리에서 작은 북 소리를 재생하기. 작은 북 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작은 북 소리가 나와야 되겠죠. 자, 확인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캐스터네츠 소리를 내어보겠습니다. 캐스터네츠 스프라이트를 클릭하고 먼저 캐스터네츠를 클릭하였을 때 캐스터네츠 소리가 나야 되니까 캐스터네츠 소리에 들어가서 이 중에서는 캐스터네츠는 따로 준비된 것이 없어서 비슷한 클라베스의 소리를 넣어보겠습니다. 클라베스의 소리는 자, 이런 소리입니다. 클라베스 소리를 연주하기. 자,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캐스터네츠 소리가 나게 됩니다. 다음은 탬버린입니다. 탬버린 스프라이트를 클릭해 주세요. 탬버린 스프라이트에서 탬버린을 클릭하였을 때 소리가 탬버린 소리가 나게 되죠. 탬버린 선택한 다음 탬버린을 선택하고 스프라이트를 클릭하였을 때 밑에 넣어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트라이앵글 소리도 넣어야 되겠죠. 트라이앵글 스프라이트를 클릭하고 이벤트에서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소리 탭에서 소리 팔레트에서는 트라이앵글 소리를 넣어서 자, 이런 소리가 나도록 만들어 줍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소리들을 넣어 보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소리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